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멋있으신데요? 네, 아니요. 원래 아, 원래 멋있다고요? 택배는 HR에서 처음 시작하셨나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HR 시작할 때 바로 HR 오픈 멤버다? 네, 3년 차 됩니다. 정영훈 이사님이랑 형제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더 지금 이 쿠팡 퀵플렉스 3년째 네. 하고 계신데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쿠팡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제일 큰 장점은 급여예요. 돈이 된다? 네. 보통 이제 뭐 유튜브나 인터넷 네. 검색만 해봐도 고수입이라는 얘기는 많은데 고수입은 맞죠? 그 진짜요. 모두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건 아니죠. 네. 이게 또 라우트별 틀리고 그 개인 역량에 따라 또 틀리고. 보통 이사님은? 저요? 저는 배송으로만 한 600에서 700. 700은 안 되고 600 정도. 다른 분들도 그 정도는 버시나요? 네, 다른 분들도 그 정도 벌고 저보다는 더 많이 벌죠. 저희가 이제 보통 주 1회 휴무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쪽 캠프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한 번씩 더 쉬어요. 그런데도 저는 요번에 6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틀을 더 플러스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650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몸이 조금 덜 피로하게끔 그렇게 수량 맞췄어요. 그래서 좀 줄였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 많이 버시는 분들은 700 버시는 분도 있고 거기보다 이제 더 많이 하시는 분은 막 800, 900 버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 650 왔다 갔다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네네. 근데 이게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제 댓글들 보면 구라치지 마라 아 이런 댓글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인터뷰를 네. 다니다 보면 실제로 다들 뭐 못해도 500 이상은 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수량을 7,000건 친다 그럼 계산은 다 나오잖아요. 저는 7,000건 쳤어요 이번에.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적게 친 거예요. 왜냐면 보통 7,500건 정도 쳤던 사람인데 주 2일 격주를 한 번 쉬다 보니까 500건이 까지는 거죠 거의. 물량은 항상 그 정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죠, 충분히 나오죠. 지금도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라 돈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현재는.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700만 원. 무조건 그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역량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뭐 3,400 번다고 하면 그만큼 구역으로 따졌을 때는 라우트 하나만 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빨리 끝나고 그만큼 좀 자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겠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3,400 벌려면 두 개 라우트인데 한 개 라우트를 빼면 그 정도 벌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뭐 좀 단축이 많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 야, 너부터 해, 형이 정리할 테니까. 혹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평균 700에서 800 정도. 근데 대부분 쿠팡 퀵플렉스 하면 다 그렇게 벌 수 있는 건가요? 적게 벌어 가셔도 500 이상은 무조건. 아, 진짜로요? 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도 한 평균 700? 많이 700? 벌면 네, 800. 저 아이가 이게 라우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시는 만큼 벌어 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전하시면은 하시는 만큼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500m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라우트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 HR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한 600에서 650. 그냥 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물량이 많으면은 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물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인데 600에서 650 그 정도. 이렇게 할만 하신가요? 지금은 적응이 돼서 처음에는 좀 되게 힘들었는데 어떤 게 보시다시피 아 이렇게 처음에는 집원을 많이 탔었는데 그때 이제 좀 몸은 좀 안 좋아졌었고 근데 지금은 좀 라우트 좋은 라우트를 받아서 지금은 좀 할만합니다. 그 단점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힘들죠. 누구나 뭐 모든 사람들이 택배 일 하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단점이기도 하고.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 저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3월 때부터 3월 26일부터 해갖고. 그러면은 정산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한 번. 얼마 들어왔나요? 이번에 저는 한 570 들어왔어요. 570?
저도 잘 몰라가지고 지원을 좀 좀 많이 받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아, 지원을 많이 받으셨고. 네. 적응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처음에는 집어넣는 게 좀 힘들었죠. 유튜브 보셨을 때 보신 거랑 솔직하게 와서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네, 똑같은데 정말 팀원들도 좋고 도와주고. 아, 진짜로? 네. 똑같더라고요, 그 유튜브랑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솔직하게. 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 진짜요. 저도 챙겨주고. 아, 진짜 챙겨주시나요? 네. 사실인가요? 뭐가요? 저희 유튜브 보시나요? 솔직하게 항상 보죠. 아, 항상 좋아요도 보세요? 항상 누르고. 아, 그래요? 그게 광고도 끝까지 보고. 그런 댓글도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제 만족하진 않겠지만 좀 이렇게 유튜브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유튜브라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뛰면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저는 뭐 믿을만 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른 업체분들이 공감을 못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가 다르면 수칙도 다를 테고 배송하는 지역도 다를 테고 뭐 공감이 가는 부분 안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영상을 보면 HR에서 하는 분들이면 다 공감할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월 수입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네, 다 뭐... 얘기하셨어요 여기. 아, 정말요? 네. 그래요? 저기 많은 애들도 있는데? 600, 7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혹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700에서 800 정도. 그렇지. 에이 이러는데요? 아니 진짜로 더업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튜브 댓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댓글이 많아요. 잘 버는 사람만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저 오늘 촬영하는지 아니요.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해보시면은 아 이게 감기는 금액이 맞기는 해요. 700, 800인데 월 수입이. 네, 해보면 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월 수입이요? 네, 한 50 정도. 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수입들이 600, 뭐 700, 많게는 800까지도 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촬영을 하면서도 500 밑으로 버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이 쿠팡 킥플렉스 하면 무조건 그렇게 벌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550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어요. 하면 무조건 벌 수 있다. 그렇죠. 500 밑으로 버는 사람이 더 찾기가 어렵다. 제 주위에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500 밑으로 벌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지. 네, 사실 그 600, 700 이 수익도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그럼요. 네. 그건 맞죠. 그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구라고 살짝 부르셔요. 내 어깨하고 무릎 연구라고 790 벌면 그만큼 더 달아지는 거예요. 많이 벌수록 달아지는. 그렇지. 너무 다른 거지. 와, 바꾸는 길인데. 개 힘들죠. 힘들기도 하고 이 일 자체가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정신력이 필요해요. 버텨야 되니까. 네,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댓글은. HR에 바라는 점 있으신가요? 그게요. 솔직히 HR에 바라는 점은 제가 봤을 때 HR도 우리 기사분들의 이제 배송 환경이나 뭐 이런 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알아요. 보여요. 그래서 뭐 딱히 바라는 건 없고 좀 더 지금처럼만 우리 배송 기사들 이렇게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맨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조심해서 하세요. 안전배송 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항상 하는 말인데 제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제가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봐서 좀 안타까운 분도 있고요. 다치셔서 이제 배송을 아예 못 하시는 분도 뭐 그런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해서 천천히 하세요. 뭐 이 말이 잔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데 이 잔소리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덜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말을 하지 않고 싶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